성주에서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무울구곡입니다. 그 중에서도 배바위, 선바위를 찾아갔는데요. 성주는 무울구곡 중 1곡에서 5곡 포함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선바위를 향했는데요. 제4곡에 속하는 선바위는 이름 그대로 정말 매끈하게 서 있는 바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이 바위만 딱 튀어나와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했는데요.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. 무엇보다 선바위 주위로 흐르는 물줄기가 너무나도 시원해서 정말 더웠던 더위가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. 이곳은 관리자분이 있을 정도로 물놀이를 즐기기에 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없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었는데요. 이 더운 더위를 덮기 위해서 선바위 저는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무울국의 3곡인 배바위로 또 가봤는데요. 배바위 역시도 위에 딱 지어져 있는 무악정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이 배바위 근처에도 물줄기가 시원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는데요. 이 배바위 주변에도 캠핑장을 즐길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몇백 년 전부터 찾았던 이 절경을 한번 방문해서 더위를 한번 싹 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성주에서 가볼 곳은 바로 성박숲입니다. 성박숲은 300에서 500년 된 왕 버들나무들을 숲으로 잘 조성해 놓은 곳인데요. 정말 큰 버들나무들이 너무나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. 성주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방문하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요. 지금 성박숲을 방문하시면 보라색의 맹문동이 가득 찬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막 맹문동들이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었는데요. 아마 지금 방문하시면 정말 보라색으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성박숲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오래된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날씨는 덥긴 했지만 그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성박숲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성주에서 연꽃을 보러 한번 떠나보겠는데요. 바로 뒷미지 공원입니다. 이 성주에서는 연꽃을 아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뒷미지 공원에 방문하시면 지금 화려한 연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. 또 방문했을 때 아름다운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서 더 아름다운 곳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빨간색 연꽃들이 있는 곳이 있었고 하얀색 연꽃들이 있는 곳이 있어서 두 가지의 연꽃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고요. 연꽃들이 오전 일찍 꽃을 활짝 피웠다가 오후가 되면 약간 우물이기 때문에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겠습니다. 그리고 연꽃을 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바로 옥면 생태공원입니다. 이 옥면 생태공원은 뒷미지 공원보다는 부지는 넓진 않았지만 아주 조용하게 연꽃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이 중간중간에 정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휴식을 취해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. 또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부분이 매력적인 성주의 연꽃 여행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성주에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바로 한계마을입니다. 한계마을에 도착하시면 정말 많은 전통 가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마치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온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한계마을인데요. 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옛날로 돌아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이 가옥들 중간중간에 배롱나무들이 피어있어서 훨씬 더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. 이 전통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마을에는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셔서 구경하는 것까지 저는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성주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른 좋은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